너무 높아. 응? 뭔 뜻인지 아시죠? 응? 본인이 눈이 너무 높다는 뜻이야. 일반 웬만한 사람은 시시해. 응? 본인이 누구 되게 좋았던 사람이 있는데 없었어? 그런 사람은 추천하는 사람 중에 있긴 그래?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네, 있었어요. 있었어? 네네. 응.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도 했었고, 근데 이상하게 안 됐어요. 안 돼. 고객으로 연이 안 닿아. 이상하게 빠그라져요. 본인은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물건너 가고 싶거든? 안 돼. 이상하게 안 돼. 아직 연이 안 닿거든. 그래서 빠그러진 거야, 그게. 눈이 너무 높아. 조금 얕어. 내려, 좀. 눈을 조금 내리면, 올 아니면 내년에 인연법 있어요. 가긴 가야 되잖아. 시집은 가도 후회, 안 가도 후회잖아. 그치? 그것 때문에 온거 아니었어? 나 시집 언제 가나 해서? 그것도 막 직장에서 승진 승진? 일 있는데 왜? 있어요. 언제쯤? 승진은 오래 있어? 오래 한번 있을 텐데? 오래 없어? 내가 알고 지금 있는 걸로 나오는데? 아니, 승진 캐스가 있어, 올해. 뭐 하반기 초에 있어. 무슨 때야? 범띠야? 올해 초에, 올해 승진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보면 반짝반짝한데? 올해 본인 승진수 있는데? 근데, 좀 나대지 마. 얌전할 땐 얌전하거든? 본인이? 근데 나댈 때는 엄청 억시어. 사람들 시선이 이렇게 보는 게 조금 그러는 게 있어. 본인 있어요? 올해 승진해요? 승진도 하고 결혼도 하는데? 올 아니면 내년? 결혼은 올 아니면 내년? 결혼은. 근데 승진은 올해 있어요. 승진이 너무 좋아요. 사람들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공무원이야? 지금 사람들 많이 모이고 왔다 갔다 한다 그래. 책상 굴리고. 공무원이라 그러네? 승진 수 있어. 저 이거 벗을까요, 선생님? 벗어도 돼요. 얼굴 보고 뭐 적지도 않고 그냥 얘기만 할게. 얼굴 보고 줄줄 얘기하니까 뭐 화장을 잘안 괜찮아. 그래도 이뻐. 그래도 이뻐. 선생님 더 예쁘신데요? 응? 선생님 얼굴 화장했잖아. 피부가 이렇게 광이 나세요? 나요? 어머. 화장했잖아. 이게 뭐 치지 뭐. 없어. 치치 뿌린 것도 없어. 나 평상시 화장도 안 해. 무게 광이 나세요? 화장도 안 화장품 하다가 왜 이제 쓰세요? 저 일하고 유튜브 찍는다니까 이렇게 화장한 거야. 어머. 실물이랑 실물이 더 화나세요? 피부는 타고났어요. 어머. 깜짝 놀랐어요. 피부는 타고났어요. 너무 좋으시다. 선생님 인상 너무 좋으신데요?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올해 승진수 있어요. 승진수 있고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범띠면 30범띠? 아니요. 마흔번띠? 35시요. 35? 마흔 45? 아니에요. 35시요. 35? 근데 자꾸 왜 35이라니까 왜? 맞아. 올해 승진수 있어요. 좋은 일 있어. 왜 그래? 근데 좀 회사에서 조금 구설수가 타. 구설만 잘 고비 넘어가셔. 구설만 잘 고비 넘어가면 승진수가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금 3월달에 좀 구설이 있어. 응? 그러니까 그것만 잘 넘기셔.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여, 갱 옆에다 벼락 맞는 거 있잖아. 그쪽에 지금 3월달에 있어, 본인이. 그것만 고비 잘 넘기세요. 그러면 아마 본인 승진 명단에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는 지금 승진이 딴 데는 1년에 한 번씩 가거나 이러는데 저희는 누가 딴 데를 가거나 그만둬야 되거나 누가 캐스가 있어 죽거나 오래 캐스 있다니까 너가 한 사람이 딴 데로 가 캐스가 있어 가든지 하나가 벼 좌우가 본인 자고 봐 내 말 틀리나 안 말리나 근데 승진이란 게 저희 이 안에서 움직인 이 안에서 승진을 하는 거 아니면 딴 데로 가는 거예요? 아니 그 안에서 움직이는데 아 그래요? 딴 데로 이동 없어 본인은 거기서 승진? 응 거기서 승진이야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거기서 저희 안에서 이렇게 승진을 할 그런 케이스가 없거든요 지금 상황은 좀 있으면 생겨요 본인이 지금 올라가는 게 7, 8월이야. 아, 그때.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는 그렇게 승진을 하고 시집을 가더라도 갖고 싶거든요. 근데 본인이 너무 눈이 높아. 눈을 낮추면 할 수 있나요? 조금 눈 좀 낮춰. 지금 사귀는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는 어떻게? 몇 살이야? 84년생. 84년생? 84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없지는 않아. 있어. 1월 8일. 84년생이면 37이네? 네. 본인 번데라며. 네. 안 맞지? 빠른 84. 응. 안 맞지? 그래요? 응. 범대하고 지대하고 안 맞지. 이 사람 올해 무지하게 힘들 텐데. 무지하게 힘든데. 좀 소심한데. 응? 언니하고는 안 맞아. 언니가 속이 터져. 어쨌든은 안 그래? 자성하긴 하다. 자성하긴 하는데 이렇게 연애하는 거와 결혼해서 사는 거하고 또 틀려. 본인이 너무 세. 이 사람이 진료할까요? 그걸 세서? 쉽게 얘기하면 이 사람은 언니 껌이야. 언니가 반대로 죽을 수가 있어. 근데 결혼해서 그게 문제지. 언니하고 결혼해서 안 맞잖아. 본인은 만나려면 소띠를 만나야 돼. 소띠?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 저요? 돈이 없어요, 선생님.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쥐띠를 만나면 평생 미개 살려야 되는 거고 소띠를 만나면 본인은 돈 걱정 안 하고 살아. 소띠를 만나면? 한 본인보다 한 살 더 많은 사람. 본인 돈복은 없지는 않아. 근데 다 새나가. 본인 하고 싶은 거 다 하셔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돈이 남는 게 없지. 응?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또 너무 하는 걸 다 해야 되고 그래야 되잖아. 그리고 남자라는 것도 어느 정도 남자가 재력가가 좀 있어야 되는 거고 집도 있어야 되는 거고 어느 정도 차도 있어야 되는 거고 본인 다 갖춰야 되잖아 그러니까 눈이 너무 높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도 좀 받쳐줘야 돼 그래야지 받쳐줘야지 뭐 어디 같이 댕겨도 쪽팔리지가 않아 실제로 따지면 그치? 난 이 사람은 그래 연애는 되게 괜찮거든요 응 연애는 괜찮아 84년생 그 연애는 정말 다정다감하고 잘 자상해. 챙겨주고 자상하고 그냥 즉각 대기주고 심지어 의사예요 언니 같은 사람 어서 얻어 그럴까 그런 거지 근데 결혼하면 이 사람이 바깥으로 걷돈다 그걸 혀 잡을 수 있으면 해 바깥으로 걷더라 이 사람이 되게 소심하거든 근데 이 사람이 언니를 되게 좋아하긴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결혼을 딱 하잖아? 바뀌어. 바뀌어. 언니 귀에 눌려서. 그러니까 그거 휘어잡을 수 있으면 하셔. 그러면 안 되잖아. 왜냐면 저희는 지금. 근데 이 사람이 또 조건을 좀 다 갖고 있어, 근데. 어떻게 보면 또. 그치? 조건을 다 갖고 있어. 직업도 괜찮지. 집도 괜찮지. 집 괜찮아요. 집도 괜찮아. 못 살지 않아. 괜찮게 살아 또 그치 또 차도 괜찮게 끌고 댕기지 차는 아직 안 샀어요 안 샀어야지 차도 괜찮은 거 사 이번에 전문의를 바로 땄거든요 2월달에 근데 이것도 좀 못생긴 편은 아니네 그냥
참 그래요. 그냥 남자로서 그냥 그냥 그래. 제가 되게 많이 사랑해요. 죽고 못 살아 사실은. 근데 언니가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언니가 좀 재는 편이야. 지금 그러고 있어. 근데 이 남자 놓치면 또 후회 같다 근데. 그러니까요. 언니가 지금 나이가 나이만큼 잡아야지 어떡할 거야. 그런 사람이 좋거든요. 센 사람이랑 또 최근에 또 만나봤어요. 근데 센 사람하고는 안 맞아. 언니가 감당이 안 되거든. 경찰을 부를 것 같아요. 둘이서 싸우면. 그래서 저는 제가 원하는 상 남성상은 이런 상인데 결혼을 해도 될까? 좀 속이 터지거든. 너무 이 사람이 언니 되게 집착을 하거든 또. 아. 집착을 하면서도 한편으로 딸은 또 이제 한편으로 또 이렇게 보거든. 딸이 나를. 그게 그거를 언니가 잘 휘어잡아야지. 딴 여자를 안 볼 것 같은데. 완전 순맥인데. 지금은 순맥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올 아니면 내년에 결혼을 결혼을 한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그치? 네. 그러니까 이 남자도 나쁘지는 않아. 나쁘지는 않아. 결혼하셔. 놓치지 마. 괜찮아요. 생일이 며칠이야? 저요? 아니, 남자. 1월달. 1월 8일. 그러면 괜찮아. 언니는 오로지 해바라기 같다. 1월생이면, 12월하고 1월생이면 오로지 언니한테 해바라기라고. 오, 되게 진짜. 여기 4월, 5월이면 바깥으로 겉돌기 바쁘지. 이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1월생이라며. 그 사람이 4월달이면은. 근데 1월달이면은 결혼해도 괜찮다라. 그렇지. 자기가 올해 결혼한다니까. 올해 이 사람이 저가면 올해 결혼하려고 맘먹고 있잖아. 이 사람은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만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결혼하자는 소리 나올 텐데.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가 자기도 이런 감정을 드는 사람이 처음이고 자기도 너무 하고 이제 완전 순진하거든. 되게 순진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잡아야지 어떡할 거야. 그래서 잡아.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또 승진하고 하면 되지. 잡아. 어차피 언니가 돈 언니가 벌어갖고는 감당 안 돼. 이 사람이 벌어서 보태줘야지. 저게 안정된 생활을 해. 혹시 모르잖아요. 원래 숙명이고 모범생인 애들이 사이코일 수도 있고. 그렇게 사이코는 아니야. 1월생인데. 아, 그래요? 괜찮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렇게 사이코는 아니야. 짠돌이지. 짠돌이에요? 근데 언니한테는 아낌없이 쓴다. 그래서 이게 뜬금없는 말인데 너무 이쁘시다. 어떻게 피부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전부 다가 참 이쁘다는 소리 듣네. 언니 진짜로. 진짜요? 되게 좋으시다. 유튜브에서는 다르시다 진짜. 아 그래요? 너무 피부가 너무 좋으신데 이것도 한몫하시는 것 같아요. 머리는 내가 만져요. 머리가 기니까. 머리를 못 자르니까. 저는 브랜드가 이거예요. 머리로. 저게 주름 하나도 없으시지? 있잖아 주름살이. 아니, 웃을 때 주름 많잖아. 너무 이쁘시다. 집중할게요 이제. 제 점에. 올해 좋은 일 있어요. 승진하고 결혼도 하고. 그러니까 올해 아니면 내년에 결혼한다 그랬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잘 해보세요. 그리고 본인은 이 돈복이 있어서 금전 걱정은 안 해. 결혼하면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은 거 다 누리고 할 거야. 네. 듣기 좋은 소리 아니야? 네.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 지금은 잘한 초반이라 잘하겠죠. 근데 결혼을 하고 사이코처럼 안 변할지. 변하지는 않겠어. 딴 여자를 안 볼지. 늦게 공부만 하는 사람이라 늦게 배운 도둑질 더 무섭다고. 그게 변할지 그게 좀 걱정이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도 15년 10년을 저기 콩코풀을 안 비키고 찍었어. 근데 이 집안이 성이 뭐야? 내력 같은데. 유. 유? 예, 유 좀. 착한데. 유. 내가 보기로는 착해. 이 집안이 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도 착해. 내력이야. 아직 엄마하고 아빠는 안 봤거든요. 내력이야. 뭐. 착해. 엄마 아버지 봐봐. 엄마 아버지 보면 아마 착할 거야. 그래서 의사 집안이면 뭐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이런 집안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까지는 이제 보진 않았어요.
근데 뭐 그다지 요구하는 거 없고 있어. 이 사람은 지금 언니가 너무너무 이뻐. 자기감 뿜뿜. 막, 자존감 막 넘치는 거야. 안아주고 싶고, 막, 뭘 별거 보고 다 해주고 싶어. 하다 호딱 빠졌어, 좌우간. 맞아. 근데 초반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 초반이라 지금 빠졌을 때 얼른 결혼해. 결혼하자랄 때 얼른 해. 내가 봤을 때 결혼하자랄 때 얼른 하시는 게 좋아. 이 사람 놓치면 언니 진짜 힘들어져. 아수님 또이 사람 딱 꽂힌 거야. 아니, 꽂힌 게 아니라, 언니가 좀 그래. 근데 언니가 이 사람을 안 만나면 범띠를, 저기 소띠를 만나야 돼. 근데 소띠를 만나잖아? 언니가 비율을 다 맞추고 살아야 돼. 어머, 그건 싫어요. 괴리 가는 소리야. 근데 쥐띠가 1월생이라며. 1월생, 1월 8일. 쥐띠가 1월생이면 언니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하거든. 8, 4, 1월 8일. 언니가 해자는 대로 다 하거든. 그러니까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저희 상사께서 또 소띠시거든. 소띠? 몇살 소띠? 이 사람 이동수 있는데? 73. 73년생 소띠지? 이 사람 올해 이동수 있는데? 제 상사분이세요. 이 사람 이동수 있는데? 몰라, 이 사람 이동수 있어. 근데 도움이 저를 도와주실지. 도화는 주네. 도화는 줘. 남자분이야? 이 사람 이외에서 제가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는구나. 도와주고 있어. 배신 때리거나 저를 버리거나. 그러지는 않겠다. 그래도 의리는 있다, 그래도. 의리는 있어. 올해 좋은 일 있다니까, 본인. 너 때까지 고생 많이 했구만. 이상하게 질투가 너무 심해요. 인간에 많이 쳤어, 본인이. 인간이 많이 시달렸단 소리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눈치를 많이 봤어. 고생 많이 했어, 이제. 이제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게, 걱정하지 마. 저 언니 듣기 좋으라는 소리 아니야, 진짜. 나오는 대로만 말씀해 드리는 거야. 저, 막 뭐라 하면 뭐라 해요. 아까 저기 뭐라 그랬잖아. 너 언니는 좋게 나오네. 듣기 좋으라는 소리 아니야. 언니가 나 이쁘다 해서 그런 게 아니야. 절대. 아니 근데 진짜 웃기세요. 아니 정말 어제 피부가 이렇게 좋으세요? 언니도 좋은데 뭐. 아니 저에 비하면 어머 뭐 진짜 뭐 하시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감탄만 하다가 네. 나이가 한한살 들을수록 피부에 관심이 많이 가지더라고요. 그쵸. 피부가 좋으면 좀 어려 보인대요. 진짜. 예, 네, 그거는 있어요, 진짜. 근데 그거 마사지하고 그런 거는 없어. 유튜브에서 되게 좀 약간 무서우시고 약간 좀 그렇게 봤는데 카리스마가 전혀 있다, 그죠? 예. 아니요 전혀 실제 보면 그렇지.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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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아 정말로 깜짝 놀랐어요. 감사합니다. 원래 이거를 좋아해요. 머리 만지는 걸참 좋아해요. 근데 저는 그 이거 해외로 나가서 살고 싶었거든요. 못 나가. 그냥 해는 그냥 사는 걸 포기하고 놀러만 댕겨. 놀러만 댕겨. 쇼핑이나 하고 놀러만 댕겨. 둘. 다행이다. 노산이라서. 둘. 아들, 딸. 누구는 딸, 아들 하는데 본인은 아들, 딸이네. 내 입에 나오는 게. 그리고 최근에 좀센 사람을 만난 사람이 있었거든요. 본인이 감당 안 됐을 텐데. 지 잘난 맛에 사는 남잔데. 그지? 그 사람하고 연 없어. 그 사람하고 살면 본인 피곤해. 근데 여자를 엄청 밝히는 남자야, 그거는. 생각도 하지 마. 근데 못 잊어가지고 연락은 와요. 그냥 찔러보는 거지. 찔러보는 거야. 그 사람 주위에 여자들 항상 끌어. 본인도 알 텐데. 주위에 여자들 안 떨어진다는 거. 지 잘난 맛에 산다는 거. 알 텐데. 알잖아. 그것 때문에 지금 본인 헤어진 거잖아. 그죠?
성격이. 그리고 성격이 감당이 안 돼. 언니 성격이 감당 안 돼. 언니는 절대 그런 사람하고 못 살아. 언니를 떠받쳐 줘야지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때 찰나에 딱 이 사람이 나타난 거야. 잘 만났어. 잘 해보셔. 작은 올해, 올 내년에 시집을 갑니다. 승진도 하고.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온 거니까. 좋은 일 있네. 승진과 이사. 축하드려. 제가 오늘 올해 좋은 일 있어요. 올해 내년에. 알았죠?